미국의 고용이 델타 변이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지는 않으나 개선 속도는 느려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35만 1천 건으로 전주에 33만 5천 건에서 1만 6천 건 늘어났습니다. 아직도 팬데믹 최저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2주 연속 소폭으로 증가한 것이며 팬데믹 이전보다는 10만 건 이상 많은 겁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에 직격탄을 맞아 급증하지는 않고 있으나 지난주에는 허리케인 아이다 등 악천후 여파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버지니아에서 1만 6,700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한꺼번에 1만 3,000건이나 급증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9천여 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1,600건 늘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7만 6,000건이나 접수돼 한꺼번에 가장 많은 2만 4,000건이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텍사스는 1만 6,000건으로 전주보다 1,200건, 뉴욕은 1만 4,000건으로 3,000건 각각 감소했습니다. 플로리다는 6,850건으로 900건, 조지아는 5,500건으로 1,300건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2주일 늦게 집계되고 있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9월 4일 기준 1,125만 명으로 전주보다 85만 6,500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주별 고용보험으로 지급하고 있는 레귤러 실업수당은 236만 7천 명으로 29만 건 감소했습니다. 9월 6일자로 끊긴 연방 실업수당 가운데 자영업자, 임시직들이 받는 PUA는 489만 6천 명으로 전주보다 59만 1천 명이나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장기 실직자들이 받는 연방 실업수당 PEUC는 364만 5천 명으로 16만 1천 명 줄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은 9월 6일 노동절에 완전 종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주 급감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는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대폭 느려지면서 아직도 팬데믹 직전보다는 530만 개가 적은 수준인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